155,6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SR입니다. DSR의 테마는 유승민 홍준표이 가 있습니다. DSR은 동사는 1965년에 설립되어 2000년 딜성제강공업에서 DSR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3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음. 동사의 사업 부문은 합성섬유로프, 스테인리스 와이어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한국 내 사업, 카본 스틸, 합성섬유로프 등을 제조, 판매하는 중국 내 사업, 베트남 내 사업, 그리고 미국 내 사업 부문으로 구분됨. 동사는 국내의 세아창원 특수강 등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 개발을 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65년 4월에 설립되어 합성섬유로프 및 스테인리스 와이어 등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 녹산공장, 순천공장, 광양공장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의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중국의 청도 DSR 제강유한공사, 미국의 DSR 인터내셔널 코어프, 베트남의 DSR 피너시오, LTD를 두고 있음. 대시 국내 합성섬유로프 시장 1위, 스테인리스 와이어 업계 2위의 점유율 확보로 시장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DSM사와 슈퍼섬유 다이니머의 국내 독점 공급 계약 체결 재무. 대시 국내 합성섬유로프 판매 부진에도 중국, 베트남, 미국 법인의 와이어로프 및 합성섬유로프 판매 증가한 가운데 내수 판매 역시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의 양호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금융자산 평가 손실,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외화 환산 관련 수지 개선 등으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조선산업의 건조량 부진에도 자동차 및 기계산업의 생산 증가 등으로 합성섬유로프 및 와이어로프 등 수요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DSR의 시가총액은 75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DSR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91위입니다. DSR의 상장 주식수는 1600만 주입니다. DSR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SR의 퍼은 4.2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8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4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6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9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2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0배, 1183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0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7번지억 원, 121억 원, 13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8번지억 원, 90억 원, 125억 원입니다. DSR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9번지 98%이고 유보율은 2063.3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2.84이며 전일 대비해서 5.02-0.2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8.49이며 전일 대비해서 7.52-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SR의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71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690원보다 2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6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DSR의 종가는 4,715원이며 주가가 DSR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DSR의 종가는 4,715원이며 주가가 DSR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DSR은 거래량 12,820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1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4,29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058주, 키움증권에서 1,590주, 삼성에서 1,10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8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2,059주, 키움증권에서 2,027주, 삼성에서 1,913주, KF증권에서 1,114주,
대신해서 102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082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184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유승민 관련주 DSR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